2020 5월의 치즈박스 일반형 치즈 전문 큐레이터의 엄선된 치즈 구독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치즈박스는 매월 정기 구독을 하면 치즈의 종류나 이런 건 바뀌고요. 한 달만, 그러니까 한 번만 구입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면, 그리고 또 혹시 와인을 좋아해서 간단한 치즈 안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 구독을 하시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박스가 오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포함된 치즈는 레몬 리코타 치즈 케이크, 에멘탈 큐브 치즈, 모짜렐라 치즈 슬라이스 냉동 이렇게 왔네요. 한번 볼게요. 오, 이게 치즈 케이크인가 보네요. 이야. 아, 그리고 이건 제일 아마 익숙한 모양의 큐브 치즈네요. 에멘탈 치즈 이렇게 큐브로 들어있어서 한 개씩 이렇게 와인 안주로 먹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모짜렐라 슬라이스네. 오, 이야. 이건 진짜 그림처럼 이렇게 토마토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먹어야겠네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모짜렐라 슬라이스는 냉동 제품이라고 써있네요. 냉동.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냉동실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 이 에멘탈 치즈는. 아, 얘는 냉장. 네, 냉장 제품이라고 써있네요. 냉장. 그리고 치즈. 얘도 아마 냉장이겠죠? 오, 얘는 냉동이구나. 얘는 냉동 제품입니다. 냉동 제품. 이렇게 보관 방법이 다르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셔갖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즈박스 2020년 5월 박스 한번 오픈해봤습니다. 치즈박스 5월 세트 구성에 들어있는 에멘탈 치즈를 지금 마침 또 이렇게 와인을 지금 마시고 있어서 먹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참 이 제품에는 그 언박싱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먹으려고 하고 보니까 여기 이쑤시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쑤시개가 들어있어서 이걸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우리 왜 요즘에 그 햇반이랑 같이 있는 컵라면 같은 거 사면은 그 안에 막 숟갈도 들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옆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되어있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뜯고 요거 이제 버리고 요렇게 이쑤시개가 두 개가 딱 나오네요. 아, 이제 둘이 딱 먹기 좋은. 네? 둘이 뭐 오늘은 뭐 저 혼자니까 하나는 뭐 그냥 에이.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오픈을 하면 존나 좋아. 자, 와인 한잔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냉장 제품이거든요. 냉장 보관 제품이라서 냉장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지금 바로 꺼내서 지금 먹는 건데 많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아주 딱 적당한 정도로 딱 돼 있네요. 먹기 좋아요. 상온에서 너무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다 먹으면 좋겠지만 조금 남는다면 다시 바로 냉장고에 빨리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즈박스에서 온 몽블랑 에멘탈 치즈 후기였습니다. 안녕.